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시간, 일간 간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음력 5월생,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간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계절을 보니까 음력 5월, 양력 6월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덥다는 달입니다. 매우 덥습니다. 5월은 화기가 굉장히 장렬하는 달입니다. 그럼 간목은 이때는 뭐냐? 뭘 가장 원하냐? 수분을 원하겠죠. 아, 얘가 물 기운 자체를 굉장히 원하겠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사주에서 얼른 5월만 태어났어도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걸 잘 참고해 보시라. 만약에 수분이 없다면 나무는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사되거나 아니면은 열매를 맺는데 결실을 맺는데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실을 맺는데 약하다는 건 뭐냐면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상담할 때 이것을 잘 유념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5월이다. 그러면 지장관은 병기정이겠죠. 상관입니다. 상관. 상관. 상관격이겠죠. 얘가 이쪽으로 예를 들면 힘이 누설이 되겠습니다. 목생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얘를 이쪽으로 예를 들면 생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는 뭐냐면 간목이 얘를 어떻게 생해주냐, 목생화를 시켜주느냐, 이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봐주라. 아, 간목이 5월이구나. 그러면 감으로 있겠구나. 좀 물기운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병기정, 이 지장간을 보면 병기정이 있습니다. 병기정. 근데 여기서는 이 기토 같은 경우도 어차피 여기는 화토 공존이라 해가지고 화기운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화기운이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정상적입니다. 강렬한 화기겠죠. 그러니까 이 위에 올라오는 글자가 어떤 것이냐, 당연히 여기에서는 양간이겠죠. 갑, 병, 무, 경, 임 이렇게 나오겠죠. 갑, 병, 무, 경, 임. 자, 얘네들이 갑오, 병오, 무오, 경오, 임오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갑목이 들어왔다 했을 때, 갑목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병, 무토가 들어올 때는 참고, 빨리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얘는 더욱더 물의 기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얘도 물 기운 자체를 빨아당기고 있죠. 수분 기운 자체를 빨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도 물 공급을 원하고 있고 얘도 원하고 공급 화기운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는 어딘가에서는 수의 기운이 좀 있어줘야 한다 이렇게 보겠죠. 수의 기운 자체가 없다 그럴 때는 일단 뭐냐, 이런 사람들은 수고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결실, 열매가 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장간에서라도 어쨌든 숨어있는 것이 있어줘야 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갑병무, 갑병무라는 것은 전부 다 목과 화의 기운 자체, 토 기운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과 수가 자리를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백장, 백포, 자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병오, 무오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강렬합니다. 경이 들어올 때는 이때 만약에 경이 들어왔다. 경. 갑목은 원래 경금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죠. 왜냐면 얘를 쪼개가지고 뗄감으로 떼줘야 합니까? 그런데 이때 경금 자체는 힘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경금을 뿌리내는 신이나 뭔가 힘이 없을 때는 이런 태생들은 관운이 없다 이렇게 보겠죠. 왜? 경금은 이미 녹아서 힘을 못 쏘기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정상적이고 옳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모를 갖고 있다. 이모라면은 임 자체가 이런 경우는 임 이모는 이게 수기운이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만약에
밑에 지지에서 뿌리가 없고 통과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럴 때는 얘는 뭐냐? 증발되는 물이다 이렇게 보겠죠. 증발된다. 화가 많았다. 예를 들면 사가 이렇게 사가 많다. 이렇게 들어온다면 사오미가 들어왔다면 얘는 뭐냐? 화다. 수중. 화가 많아서 수 증발이 되겠죠. 증발. 제가 증자가 증발이 된다. 화가 많으니까 수가 증발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의 기운 자체가 있으나 힘이 없다. 그런 경우 얘가 유태하다. 육천에서는 봐야겠죠. 육천에서는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이런 경우는 힘을 쏟아주려고 하지만 힘이 없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수면 건강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보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사주에서 만약에 흘러가는 경우 당연히 순행과 역행으로 봐야겠죠. 순행, 역행, 갑목이 여름철이었다. 만약에 이게 순행이다 그러면은 미가 들어오겠죠. 미, 신, 유, 술, 태. 그리고 만약에 역행으로 갔다면 사, 진, 묘, 인, 축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 갑목이 들어왔을 때 순행으로 가냐 역행으로 가냐 했을 때 만약에 순행으로 간 경우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미월이고 아 5월이고 미월까지 갔을 때 이때까지는 뭐냐 이 아이는 수분 공급이 만약에 없다면 사주에서 수가 없다면 그 아이는 공부의 기운은 약하다.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힘은 있지만은 집중력 끈기 기운은 약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얘가 조금 공부를 하겠구나 이렇게 봐야겠죠. 수, 임수에서. 그리고 이제 성장해가면서 이 아이가 이 대운의 흐름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자, 수가 있다면 나무는 수는 필요한데 이때는 왜 수분이 필요하냐. 아직 얘를 뗄감으로 쓰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얘는 가을철에 가야 좀 뗄감, 가을과 겨울로 갔을 때 뗄감으로 쓰기가 좋다. 그런데 얘는 갑목의 5월 자체는 이때는 잎이 무성한 나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분 공급을 충분히 주고 때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병오를 가지고 있었다. 병오. 신을 가지고 제가 한번 신자를 쓰겠습니다. 갑신, 병오, 갑신. 자, 한 사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 62년생입니다. 그리고 경오. 자, 이분이 여자분입니다. 저의 고객입니다. 이분이 저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받으신 분인데 지금은 공인중개에서 정말 큰 돈을 버신 분입니다. 한번 사주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역행이죠. 그러니까 을사가 나오겠죠. 을사. 갑진이 되겠죠. 개미. 이미. 신축. 병자. 7, 17, 27. 37, 47, 57. 이분이 여자분인데 62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59세입니다. 저를 만난 게 이분이 지금 이민대원에서 저를 왔었어요. 40대 중반인가 44세, 45세 때 이분이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잘못 이분이 찾고 직접 본인이 거래도 하면서 자신이 잡았는데 곤욕을 굉장히 많이 치렀습니다. 송사실이 붙고 부동산을 한 것을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신축 때문이도 그런 거예요. 신축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분이 그 당시로 뭐 조금만 고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구나.
부동산 가지고 오히려 반전시켜서 크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이분이 배짱이 여자지면 굉장히 배짱이 강해요. 사주도 보면 이 화기 자체가 엄청 강합니다. 불행점을 하게 된다. 이렇게 화기가 많아요. 식신 상관 자체, 식신 상관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으면서 강렬하다. 그게 뭐냐? 백포 배짱은 아주 큽니다. 곧 죽어도 그냥 망해도 갑니다. 근데 인수 기운 자체가 하나가 있는데 얘는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이게 어머니죠. 어머니. 그 다음에 여기에 신 자체가 있지만 인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수. 경금이 있고, 이렇게. 그런데 얘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인이 들어왔어요. 인. 인이 들어오면서 인신 축을 때리죠. 인신 삼축을 때리죠. 삼축을 때리니까 송사시비 여러 가지 악재, 고통, 싸움, 분쟁, 시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거의 나중에 나중에 하고 살았겠죠. 이 시기가. 그런데 인생은 또 다른 방향에서 기운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게 뭐죠. 신축이 들어오면서 이 축이 어마어마한 이 글자가 뭐냐. 돈 벌어 가시오 하는 소리거든요. 돈 벌어 가라는 글자거든요. 뭘로? 토를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떼든 벗이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 극한 악한 조건을 부동산 갖고 가장 고통받고 힘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조금 기다려보니까 신축이 들어오면서 얘가 반전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때 저를 통해서 광명 쪽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옮겼습니다. 시흥에서 있다가 광명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 이걸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죠. 사주를 풀다 보면 쉬운 사주도 있습니다. 정말 쉬운 사주이고 어려운 사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26년 했으면서도 아직도 어려운 사주를 만납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명이라 하더라도 딱 개복을 해보니까 정말 오장육부를 다 개복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정말 복잡한 그런 환자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제가 상담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운 사주들도 있는데 이런 사주는 그냥 너무 손쉽게 그냥 크게 보이는 것이죠. 야, 이분은 큰돈 벌겠구나. 그대로 밀고 나가게만 해주자. 한 번 정도 변화를 해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알려줬는데 이분이 돈을 벌려고 우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경청한 분입니다. 축이 들어오면서 큰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돈을 광명 쪽에서 그 재개발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이분이 배포배짱이 크니까 정말 벌더라, 크게 벌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주 상담하면서도 참 보람이 있고 너무나 또 이 사주에서 너무 쉽게 확연하게 사주의 정답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죠. 이건 그냥 숟가락만 얹혀놓고 알려주기만 해도 그냥 밥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축대운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부동산 가지고는 아주 알짜배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축이 돌으니까 얘가 돌으니까 한밤중 한겨울이 돌으니까 이 상관 자체 그 배포배짱 있는 사람이 그래도 치밀하게 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덜렁덜렁덜렁 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이때 임대원에서는 배포배짱이 크고 모든 것이 강렬하고 의기가 높았는데 축대원에서는 오히려 조율 균형을 이루면서 진짜 프로처럼 행동을 하고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이 신이 들어오면서 이때 신은 하나가 이때 병화, 이때는 오히려 하나 제거를 시켜준 게 좋습니다. 워낙 강렬한 화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제거라는 것보다 얘가 딱 하나를 묶어주고 대기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때 신 자체가 오히려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것은 뭐냐? 브레이크를 자기 마음대로 한 브레이크를 얘가 신이 딱 잡아서 조금 이제는 정확하게 가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주죠. 그러니까 이 신금 자체가 이때로 효자 노릇을 합니다. 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얘도 신금이 신축이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해도 얘는 결국 뭐냐? 살아나는 불사신이라는 것이죠. 죽지 않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가 이렇게 펄드라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5월이다. 5월이다. 당연히, 수분 공급에 필요하겠죠. 개 자체는 여기서는 금과 금의 곧장과 수기운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얘가 들어오면서 돈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버는 것도 수분 공급이 이루어진 시기였고, 얘가 갑목이 가장 쓰임이 좋은 것은 뭐냐? 가을, 겨울에 뗄감으로 쓸 때 최고의 용도가 좋다 이렇게 보죠. 가장 크게 성공을 거둔다. 번창한다 이렇게 보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진월이 왔을 때, 이런 진월이 왔을 때는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고 수기운이 있지만, 이런 때는 봄에 남으니까 뗄감으로 쓸 수가 없다. 진이 돌았을 때는 굉장히 재미지게 살았을 것이다. 공부 안 하고 엄청 밖에서 뛰어놀았을 것이다. 17세에서 27세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대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안 했을 것이다. 오히려 물이 들어왔는데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고 신자지 수복이 있는데 나무는 물 빨아먹고 성장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소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